요 차량은 그랜저 HG입니다. 그랜저 HG. 그리고 이게 몇 년식이죠, 사장님? 몰라요. 몰라요. 네, 하여튼. 그랜저 HG고. 네. 15년식. 15년식 정도 됐고. 엔진 브레이크 걸려있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풀리나요? 엔진 브레이크. 네. 자, 요 차량에는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하나, 그리고 배기 중통에 하나, 그리고 엔드 머플러에 마우라 쪽에 두 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세팅값으로는 대략 한 35% 40%는 좀 안 되는 그 세팅값이고요. 1, 2차선으로 해서 계속 직진 하실게요. 70km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시면 되고요. RPM이 좀 떨어질 거고요. 지금 80km인데 지금 70km 떨어졌군요. 1400 정도 쓰고 있고. 자, 저기 빨간불이면 지금부터 엑셀을 100% 떼보세요. 속도가 천천히 줄면서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신호 바뀌었으면 또 지그시 밟아주시고요. 별로 좀 느껴지시는 게 없습니까? 부드러워진 것 같고.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혼자 타고 와서 내가 대충 감을 잡아놨거든요. 네네네. 두 분도 타시는. 예예, 그렇죠. 그것도 감안할 필요는 있고요. 저 언덕 한 번 더 쳐볼게요. 저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지금 부드러워진 게 느껴졌고요. 먹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100%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장거리 한번 더 뛰고 오면요. 이젠 공기가 밋밋하게 들어갔던 게 와류를 치기 때문에 이슈가 그걸 인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 여기다가 라파 플러스까지 하고 나와야 이거 초보 왜 이러지? 이런 말이 반응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반응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라파 플러스 원만 하든 플러스 무동력 터보 회오리만 하든 하게 되면은 느끼는 체감이 이렇게 느끼신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돌려보낸다는 얘기. 같이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왔을 때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차량에는 무동력만 해도 기가 막히게 먹는 차도 있어요. 사실 이 HG도 잘 먹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아마 언덕 올라가 보면 3명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5단에서 버거워지면 다시 저단으로 바뀌어서 힘을 쓴다던가 하는데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5단에 못 올라갔던 것들을 그냥 올라간다는 얘기죠. 출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힘을 쓰고요. 빠르죠. 그게 그러니까 저 RPM에 힘을 다 쓰니까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기아 변속도 내가 바뀌는 걸 느끼려고 해야 느끼지. 아예 전혀 느낌이 안 옵니다. 원래는 약간이라도 미션이 툭툭 치면서 바뀌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제 바뀌는 거 금방 아니까. 네. 아까 밟아보면은 네네 한참 있다가 이렇게 바뀌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빠르죠. 빠르죠. 예. 네. 그렇게 바뀝니다. 네, 1차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내려갈게요. 저기 지나서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겁니다. 평지지만 여기가 약간 오르막이에요. 지금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 90에서 뜁니다. 천천히 떨어지고 있네요. 다시 이제 속도 떨어지면 또 밟아주고요. 원래 저게 이제 라파 플러스 1을 또 하게 되면 저 떨어지는 속도가 더 천천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탄력주행이 잘 되기 때문에 연비에 많이 세이브가 되는 거고요.
직진입니다. 여기서 지금 70 엑셀 100% 다 떼보세요. 약간 내리막이잖아요. 속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100% 뗐죠? 올라갔죠 지금? 그죠? 기아가 들어간 상태에서 원래 100% 엑셀을 뜨게 되면 지금 이제 80 가까이 가버리잖아요. 이거 잘 먹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길에서는 이렇게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연비의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네. 요 밑에서 유턴 할 거니까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아주시고요. 네, 여기서 유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만큼은 잘 먹었어요, 이 차는. 그리고 저 유턴해서 한번 차 없으면 쭉 한번 밟아보세요. 힘을, 그냥 엑셀을 좀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 어떻게 힘을 쓰는지. 네. 고속을 한번 뛰고 와야 더 느낌이, 체감 느낌이 틀려져요. 진동 소음도 좋아지고 재밌어져요 차가. 네. 그러니까 엑셀을 조금만 밟으면서 힘을 다 쓰고 하기 때문에 발끝으로만 살짝 살짝 운전해도 되니까 운전이 즐거워진다는 표현을 하시고요. 사실은 연비에 접근하는 것들은 조금 민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차량에 똑같이 설치해도 연비가 더 좋아지는 차가 있고 좀 덜 좋아지는 차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정말로 연비 많이 좋아진 차량은 30% 40% 좋아졌다는 차량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네. 그 얘기를 하면 내 차는 왜 10%밖에 안 좋아졌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평지지만 오르막이잖아요. 지그시 쑥 밟아보세요. 힘 쓰는 게 엔진이 힘을 쓰려는 게 틀려요. 오르막에서도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엑셀을 뛰세요. 그래도 계속 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설치한 만큼은 이 차는 잘 먹었어요. 네. 저는 옆에서만 타봐도 장착 전에 했고 이게 이제 몇 퍼센트 색등값이니까 그 정도가 좋아졌는지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의 다 맞아요. 여기서 이제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몇 개 더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느낌 좋아진 거에 정확하게 한 배 정도는 또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타보시다가 나중에 라파 플러스 대용량도 한번 또 해보시면 야 그래서 이게 제품이 다 이게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엑셀 반응이 빨라지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잘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노후 차량은 하시면 느끼는 게 확실히 더 틀려요. 안 그래도 좋은 차고 차 잘 나가는데 느끼는 게 좀 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제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70 하나 있고요. 지나선 없으니까 편하게 운전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예, N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D에 가보세요. 드라이버에 가보세요. 지금 거의 비슷하죠. 원래 네. 그 중립하고 드라이버에 놓게 되면 드라이버에 너무 좀 떨려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좋아진다니까 우리 걸 하게 되면 지금 거의 못 느끼잖아요. 네. 이거였다가 딱 가게 되면 처음에 조금 그러다가 똑같아집니다 거의. 네. 그죠? 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많이 놀라세요. 어디 그 차량 그 원래 기아 자동차에서 그 자동차 연구하는 그 트랙 일을 했던 분이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드라이버를 했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싫어가지고 뭐 이 그 자동차
전문 업소에 가서 그렇게 돈을 들이고 뭐 했는데 안 됐던 게 우리 과목에 싹 잡혀보니까 엄청 놀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아져요. 모든 게. 그 와류를 치고 공기를 분해하는 그 역할이 엄청나게 그 내연기관에는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소비자가 운전을 해봐야 느끼는 거니까. 네. 네. 지금 냉정하게 느꼈을 때 변화값은 있으시죠? 네. 네. 마음 먹으면 쭉 밟아보세요. 여기 이제 카메라 없거든요. 한 120에서 130까지. 쭉 밟으면 가속이 금방 붙어요. 한번 시간 나실 때 고속도로 한번 올리셔가지고 140이든 150이든 한번 밟아주세요. 그럼 이제 그렇게 길이 난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예. 파업되고. 매장 지나서 저 밑에 신호 두 번째 신호에 가서 유턴해서 매장으로 들어갈게요. 하여튼 타보시고 또 솔직하게 다 또 좀 전화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저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하셔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예, 이제 1차선 붙으셔야 됩니다. 저 빨간불이니까 엑셀 뛰세요. 쭉 계속 밀어줄 거예요. 속도가 빨리 안 준다고요. 이제 오히려 브레이크 잡으면서 속도 잡으셔야 돼요. 자, 하여튼 뭐 연락 좀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